자,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은 1시간 전부터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고수 2024년도 전국 난타대회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네. 2020 몇 년 올해 받으셨나요? 네, 올해 전국 난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팀입니다. 오창 장구의 수단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앵콜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 사운드가 워낙 안 좋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분들이 그 안 들리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치는데 이 정도입니다. 대상을 탈 만하죠? 네.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목소리 때문에 음악도 안 들리는데 완전히 강으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올해 2002년도 전국 난타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실력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송재봉 위원장이 이렇게 검소합니다. 내가 30만원만 써서 음향 좀 갖다 쓰자니까 그냥 이렇게 검소합니다. 아니면 가난한 건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 사실 거 두 권씩 사시고 좀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송재봉 출판 기념회 식전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주 가수협회장이신 안희연 협회장님의 또 공연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네, 안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해보지만 이렇게 남성들로 가득 찬 이런 공연장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공연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극한 직업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가사 잘 모르시, 가사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사도 잘 모르시게 되고, 그냥 좋은 가사말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로 한두 곡 하고 저는 내려갈까 합니다. 혹시나 박수가 필요할 때는 박수도 함께 쳐주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을 겨울이 온다네. 마치면서 혹시라도 알만한 가사가 나오면 한 번쯤 이렇게 입을 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SG오늘 위해 라라랍니다. 감싸도 그대 품이 나의 짐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어둡듯한 내 사랑도 잘 잡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로 놀라도록 고마운 맘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곳이 되리라.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한 그대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돼요. 잘 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우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대라 사랑해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고마워 고마워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비밀 주고
영원히 랄랄라 네네 한 곡만 더. 예. 원래는 이 노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원래 다른 노래를 준비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차피 가사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차피 이 노래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표정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아 그럴 거면은 이왕 그럴 거면은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예 한번 예, 노래 곡목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6399 제네시스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9 차량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참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지켜주지 못했던 또 사랑한다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싸워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거든요. 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또 함께 하신 분 중에 있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은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어서 제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리는 마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재봉은 꼭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사랑한다는 말 참 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예, 행사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다면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어요. 님은 먼 곳에 한번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맘소리 I'm sorry.
청주 가수협회장이신 안혜연 협회장님께서 노래를 세 곡 부르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만 한 100여 분 되는 거. 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저를 믿으셔야지. 그걸 또 뭐 뒤돌아보고 100여 명이 서 있어? 이런, 예. 그 앞쪽에 중간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빈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치면 흔들려서 한번 흔들려서 그래가지고 이런 안 했지 내가 여기가 그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한 줄을 미처 몰라가 알았으면은 좀 주차위원들을 여기저기에 배치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에 사회를 맡은 저는 우리 충북에 항상 좋은 소식만 방송을 통해서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형님으로 모시는 수령님, 네, 수령님, 수령님 말고 술형님, 네,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 사회를 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말이고 많은 분들이 모임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어서 오늘 송재봉 출판 기념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이신 김우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강일 상당지역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민주중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이신 전원표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충청북도 교육감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김병우 전 교육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셨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전 강릉 영동대 총장이신 김재홍 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창원 전 충청북도 도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제 친구입니다. 김원일 청주대학교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웅 전 한국문화원 문화정보원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찬호 고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문희 고문님, 이인수 고문님, 남봉현 고문님, 박덕호 고문님, 홍성열 고문님, 김중배 고문님, 방길훈 고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방의원과 도당 관계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전 충북도의원님, 송미애 전 충북도의원님, 최경천 전 충북도의원님, 이재숙 전 청주시의원님, 유영경 전 청주시의원님, 변상호 충북도당 노인위원장님, 마선옥 충북도당 장애인위원장님,
황영수 충북도당 소상공인 위원장님, 박한상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유재봉 충북도당 직능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이신 강태재 이사장님, 박종철 충북참여연대 고문 노영우 고문님, 우리들 기업 이무섭 대표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소장님, 청주교대 총장이신 이혁규 총장님,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신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이신 오원근 이사장님, 유한양행 노조위원장이신 한호수 위원장님,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이신 김호성 공동대표님,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KBS 전 아나운서이시기도 합니다. 오창생활개선의 김진 회장님, 오창 이장간협의회 회장이신 오현광 회장님, 오창체육회 김현일 회장님, 전 청주대 청동문회 회장이신 남기창 회장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이신 김영배 대외협력실장님, 청주대학교 청동문회 사무총장이신 반영수 총장님, 송리산 둘레길 권영만 이사장님, 을품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이명환 이사장님, 안전문화교육원 차윤정 이사장님, 동명이인이 또 있었네요. 청주 상생포럼 김호성 대표님, 충북시민재단 천사클럽 CEO 포럼 회장이신 김진성 회장님, 전 서울 NPO 센터장이신 정나나 센터장님, 전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신 김홍섭 사무처장님, 사천성당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신 김태영 회장님, 율란 사천지역 사회보장협의회 신흥식 회장님, 내륙문화회 회장이신 김은숙 회장님, 전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임성재 공동대표님, 충청작업치료사업회 회장이신 유지혜 회장님, 전 청주민예총 회장이신 김재규 회장님,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이신 영우 상임이사님, 충북주거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덕수 이사장님, 희망얼굴 김동진 회장님, 오창라이온스클럽 이필규 회장님, 청주라이온스클럽 김무경 회장님, 오창로타리클럽 이인호 회장님, 은하수 로타리클럽 신민정 회장님, 청주시 서정조합장이신 임준순 조합장님, 한국정보통신학회 회장이신 조동욱 회장님, 흑살림 회장이신 이태근 회장님, 중국물리치료사협회 조직이사이신 박기덕 조직이사님, 충북민주연합 대표이신 신승주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내 기빈형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꼭 소개해드릴 분을 제가 빼냈다면 추후에 다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똑똑똑 누구요? 송재범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네. 사실 술 마실 때 재미없는 형님이에요. 맨날 재미없는 얘기, 나란 일 얘기, 오창 얘기, 청원구 얘기. 저는 상당구에 사는데 청원구 얘기, 오창 얘기만 하고 있고 재미없는데 어쨌든 형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송재봉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전을 보내주셨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 대독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송재봉 더민주 충북 혁신회의 상임위원장님의 정치에 민심을 더하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45분의 목소리를 책으로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이 송재봉 위원장님의 시민의 답답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원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민운동가, 청와대 행정관, 충주시장 후보를 지낸 송재봉 위원장님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들으며 오늘을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도 축하해 주신 만큼 오늘 출판기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민재단 전 이사장이신 강태재 이사장님의 네.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셔갖고 선호장이 넘어갑니다. 네.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님. 네. 자, 김우영 상임대표님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봉 동지와 좀 비슷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나이가 같고요. 고향도 저기 강원도입니다. 제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1년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주시장 나가서 떨어졌는데 저는 강릉시장 나가서 떨어졌어요. 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또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원래 소중한 거는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없어지고 나니까 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대표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 보복도 좀 한두 번 하다가 말아야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하고 또 집어넣으려고 또 검찰의 캐비넷에서 파일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민주당 안에 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떠넘기는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할 때 그때 저랑 같이 우리 더민주정부혁신회의 멤버들이 같이 싸웠죠. 그런 뭐 실패와 또 도전과 또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저 강릉에서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송재봉 동지가 똑똑똑 정치에 민심을 더하는 책을 썼는데 똑똑똑이라는 게 노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온갖 분들이 욕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뭐 서슴치 않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가 가려우십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는 거를 물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료 행정가들이 아주 그럴듯한 경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십시오. 서울 법대를 나오고 또 최고의 무슨 저 검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법대라는 데는 국립사립대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준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공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사적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낭떠러지에 떨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사건을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민주당이 정권을 놓쳐가지고 이래 된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위기관리자로서 세계적인 그 K-방역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하신 절제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청주 이 고장에서 새로운 인물들 잘 발굴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비겁한 자들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승하고 용기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한 응원의 축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송재봉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축전과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영상 축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책 길 위의 제공이에는 그동안 송재봉 위원장이 만난 청원구 주민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청원구 발전을 위한 현안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송재봉 위원장은 전 청주시장 후보로서 청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분인데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운동가와 청와대 행정관까지 송재봉 위원장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늘 시민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송재봉 파이팅! 청주 청원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장경태 최고위원님의 영상 축사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청원의 길을 묻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의 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듣고 소통하며 정치, 사회, 지역의 혁신을 담아낸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가 공유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송재봉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님의 길 위의 제공이 청원의 길을 묻다 수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대표님은 충북 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오셔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부혁신, 사회혁신, 정치혁신에 대한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쌓아오셨습니다. 송재봉 대표님은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45분의 시민과 소통하며 다채롭고 진솔한 삶의 경험과 여기서 얻은 대표님의 담대한 생각들이 잘 녹아있습니다. 앞으로 송재봉 대표님을 보여줄 정치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송재봉 대표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표님의 행보를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송재봉 화이팅! 네, 계속해서 남인천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의 똑똑똑 송재봉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겸손의 정치, 불통에 맞서는 행동하는 정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청주 청원에서 만난 46명의 시민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똑똑똑 송재봉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청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오신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봉 파이팅! 네, 계속해서 김두관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 정치 시대에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차근차근 걸어온 송 위원장님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바쁜 국정에도 오늘 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도중환 국회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서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이 따로 없는 관계로 제가 하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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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을 좀 고르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환입니다. 보다가 그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분들이 모여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들렸다 가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 들려서 그분들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47분의 시민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욕망이 다 실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행복이 이렇게 주관적인 건데 행복은 객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욕망이 실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늘 그 느끼는 감성, 정념, 감정 이런 것들에 충실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내 행복이,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질 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행복은 객관주의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객관적이다, 객관주의적인 행복론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푸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거기서 사회적 과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우리 송재봉 행정관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일 사람들 만나는 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죠. 오늘은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배웠고,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게 어떤 것이었고, 오늘도 또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생활정치의 토대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송재봉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의 그리스어 어원이 에우다이모니아인데요. 에우는 매우라는 뜻이고 다이몬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치의 수호신이 있다면 그 정치의 수호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행운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송재봉에게 정치의 수호신, 정치의 다이몬이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도 좋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정말 주옥같은 축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축하 영상을 몇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공항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님의 똑똑똑 송재봉이었어요. 정치에 민심을 다하다. 출판위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전 후보님은 충북 참여연대 상원체장으로 청주와 충북 시민 사회를 이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제도개혁 사회조정 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청주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아깝게 패하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재봉 전 후보님께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절치부심 46분의 다양한 청주시민 여러분을 만나 인터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소통과 공감 정치 철학을 깊이 연마하셨습니다. 송전 후보님의 저서를 읽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기업인들의 모습까지 다 채워온 청주 시민들을 만나며 채운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정치 혁신의 비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좌절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 나선 송재봉 전 후보님의 연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과 송재봉 전 후보님과 청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의 축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송재봉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공동상임위원장님의 북토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위치에서 혁신의 최전선에서 분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지난 시기 청주지역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그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주시민들의 삶을 바꿀 명쾌한 비전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장님 소통과 공감의 정치, 민심의 높은 뜻으로 받드는 겸손의 정치는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책은 길 위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정치의 해답을 모색해온 기록입니다. 시민들의 삶에서 정치활동의 과제를 찾는 송재봉 위원장님의 민심 정치가 잘 담겨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송재봉 위원장님의 정치가 청주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송재봉 위원장님의 북토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축전 대독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전략대의원의 호위원장님의 정치의 민침을 더하다 똑똑 송재봉입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은 반듯한 시민운동가의 삶을 잘하는 분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서 중앙행정 능력을 키웠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대의원의 부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전략적 큰 그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력가입니다. 이 책에는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기업인, 자영업자, 간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 인터뷰하며 지역의 새로운 길과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시민을 만나고 시민과 그려본 비전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남구 국회의원 박홍근. 네, 오늘 송재봉 출판 기념회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송재봉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안진걸 위원장인데 잠깐만 위쪽으로 올라오셔갖고 네 간단한 축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많이 사셨네요. 가방 무겁네요. 아, 송재봉 TV가 있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와 인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김우영 선배님은 강원도에서, 저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3시간에 걸쳐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창조는 늘 자주 왔습니다. 예전에 낙선 운동할 때도 오고. 다들 이제 송재봉 선배님을 충북 참여자치단체 이야기하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청주 시민회를 만들어서 청주 시민들의 삶의 복지와 청주시의 낙후다는 점을 엄청나게 개선한 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제가 뵀을 때 20년, 30년 전에는 청주 시민회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간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충북 참여자치단체 사무처장님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좋은 일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민주당 혁신과 윤석열 심판 앞장서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를 하다가 최근에 박시영 TV에도 같이 출연하고 여러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착한데 무능하면 그것도 피곤하고 유능한데 나쁜 놈, 사악한 놈 그런 사람들 정치에서도 안 되고 사실 나쁜 놈인데 무능한 윤석열 한동훈은 더더욱 공적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송재봉 선배님은 착하죠? 능력 있죠? 열정 있죠? 그러면서도 철학이 깊잖아요. 시민들과 인간에 대한 진짜 이런 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송재봉 선배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 분노하고 있는 현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피켓을 수십 장을 갖고 왔습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 특검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 탄핵. 도중환 의원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정치하시려고 하는 도중환 의원님 마저도 요즘 분노하시고 검사 독재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탄핵이 폄하다. 오송 참사도 이야기하시고 이태원 참사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 유가족들을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유가족들을 안 만나주고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에서 명품 사오니까 만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정권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제가 그저께는 천하 최악의 싸가지 정책 중립 의무를 매일 위반하는 한동훈을 고발하고 왔고요. 어저께는 김건희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왔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 전화를 받았다잖아요. 작년 6월에, 작년 9월에 실제로 윤핵관 미는 금융위원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사실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용 시달리는 여기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가 또 시민단체 일을 해야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 교통비 6대 부담 확 줄여야죠. 바로 책임자가 송재봉입니다, 여러분! 예! 예. 너무나 많은 듣기시지만 찾겠습니다. 송재봉 선배님과 함께 좋은 책 많이 사주시고요. 또 청주에서, 서울에서, 또 충북에서, 대한민국 국권에서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좋은 사회,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파격적인 축사였습니다. 요렇게 투샷 잡지 말아주세요. 저 또 징계 먹어요. 아니 형님 되게 유화하게 하신다면서 파격적인 분을 모셔갖고.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책을 요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나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그리고 송재봉 위원장님은 가운데 요 길 가운데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다른 분이 나오셔서 여기 동영상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똑똑똑 그러면은 다 같이 송재봉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자, 다시 한 번.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 소개, 어떤 책인지 오늘 조금 전에 막 구입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책 소개 영상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어떤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편안한 마음을 준비하면 평온한 한때, 가베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공간에 자기만의 시간과 생각과 감성 모두 담듯이 같이 자연과 커피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임원 후배자 수업도 받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땀 한땀 잘 이어가고 꿰매시고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송재봉 선생님의 영향이 많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정수라고 합니다. 그 직장생활을 하다가 기농안장 5년차로 후배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고 국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좋은 후보, 정직한 후보, 한결같은 후보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더불어 송재봉 후보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후보님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5층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의 중심에서는 우리 송재봉 후보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부근에서 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한 20여 년 한 것 같아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송재봉 대표님 축하드려요. 그 책에 제 얘기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나도 주인공이네. 청주대학교 껍데기에 오셔서 삼겹살도 드시고 그룹 회식도 좀 하셔서 도와주시고 대표님 송재봉 대표님 이거 보시고 돼지통 끄시고 내년에는 모든 하고 싶은 소원 되는 거 다 이루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는 충북
중점장애인복지협회협회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그 기관이가라 여기가 현재 지금 그 바닥 신어서 참기름, 고춧가루 그래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실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마 송후보님을 뵌 지가 지금 몇 번 안 되는데요. 가장 좀 탁월한 분이구나. 능력도 있으시고 또 첫째는 소양 교육도 잘 돼 있으시고 제가 아마 이제 몸 신체에 무조건 손은 못 들고요. 파이팅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실행하고 힘들게 유기농 무농에 열심히 지는 것만큼 제가를 받는 진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인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농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송재호 후보님 앞날의 축복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담쟁이 장애인 보호자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세영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 40명하고 같이 독서도 만들고 있고 가장 큰 화두는 이 근로자분들의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고충급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장애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1대에서 발휘를 하면서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고충급여 제도라는 것을 힘을 해주신다면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어떠한 노동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당직 친구들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청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K-서비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송재호 후보님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칠까요? 화이팅! 네, 이렇게 송재봉 위원장이 직접 걸어서 만난 우리 청원구 구민들이십니다. 네, 이분들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자이신 송재봉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 오늘 날도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행사는 많다 그러고 다 김장하러 간다 그러고 결혼식 간다 그러고 뭐 동문회 간다 그러고 이래서 이 자리가 정말 썰렁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정말 그 중요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박진희 도의원 맞던 것 같은데 어딜 갔네요. 네. 그 충청북도가 미쳤습니다. 요즘. 정말 뭐 친일파 발언은 약과이고 오송참사 희생자들에게 막말한 것도 약과이고 최근에는 어떻게 도정을 비판하는 도의원과 기자들을 테러 사주를 하고 살해 협박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충청북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국정이 엉망진창이니까 도정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인물이 더럽고 썩어 문드러지니 그 밑에 있는 물은 더 썩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국정이 난장판이 되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잃은 줄 알았더니 나라를 빼앗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이 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기는커녕 더 엉망으로 가고 있죠. 정말 무책임, 무대책, 무능 이러한 정권,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저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기대와 욕심만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에서 7번 나가서 7번 다 승리한 분이 제가 알기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요 옆 동네인 세종에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7전 7승을 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시종 전 지사님이 똑같이 7전 7승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뭐 정책의 일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선거에서만큼은 그 의미가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삼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하는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이래서 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실, 두 번째가 성실, 세 번째가 절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줄 알면서 된다고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늦게 출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시간에 우리 국민들보다 더 일찍 새벽같이 나서서 살피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면 오송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일어났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보다 한 발 앞서서 저는 더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절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간절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국민들의 삶, 경제적인 위기, 고통, 실업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으로 나서야 저는 정치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또 당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묻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류의 재봉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더군요. 그러나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안에 문제도 있고 그 안에 해답도 있습니다. 여기에 47분이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셨고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곧 이어서 아마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치 또 민주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인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 무도하고 정말 그 북정, 북주기관차 같은 윤석열 정권의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야당다운 전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될 때는 대책에 싸워야죠.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야당다운 전투력이 있는 그러한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혁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기존에 하던 거 답습하고 어제 하던 거 똑같고 오늘 하는 게 내일 같은 그러한 정치를 이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성이 그 정치인들에게 있느냐. 세 번째는 민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지 않은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요구에 기초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 정당 운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역위원회 운영도 정말 더 민주적으로 당원과 소통하고 당원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중앙당도 그렇고 이런 민주적인 운영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는 선당 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말 검찰 독재 정권에게 자기의 당대표를 내 던져버리는 이런 배신의 정치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라 된다. 자기가 필요하면 갖고 필요 없으면 내던져버리는 그런 방식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함께 해줄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5분 얘기하려면 한 10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할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아마 오신 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꼭 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제일 첫 번째는 저 만나갖고 평생 고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우리 아내 김인순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평생 시민운동하면서 동거라도 된 적 없고 또 정치한다고 해서 거리로 내몰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싫다 소리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네, 정말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요즘에 뭐 건강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또 요즘 지난해 계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열심히요. 네, 기운 계십니다. 아우,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뭐 큰 일을 한번 저질러요 좀. 네. 어떻게 해야 돼? 큰 일을. 자, 그러면 오늘 고마우신 분들 47분을 좀 모셔볼까요? 네. 제가 호명을 하면 되죠? 네. 그 책에 보면 쭉 그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책 안에 계신데요.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쭉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호수 대표님, 정광훈 회장님, 이희로 대표님, 주희진 대표님, 나기복 회장님, 임희연 대표님, 김정현 실장님, 강신전 대표님, 이인호 회장님. 여기 책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경 대표님, 정삼순 대표님, 김용선 대표님, 박명현 대표님, 안재령 대표님, 이승봉 관장님, 임수환 대표님, 송춘호 대표님, 노근호 원장님, 이덕근 전무이사님, 이정연 팀장님, 강진아 국장님, 허진옥 대표님, 이정수 농부님, 고상찬 이사님, 안재웅 이사장님,
장기영 지부장님, 송윤열 교수님, 임현희 회장님, 박은진 센터장님, 안건수 소장님, 장풍채 회장님, 조홍준 전 노조위원장님, 어방석 노조위원장님, 권순옥 서명석 대표님, 이용순 원장님, 안재명 장로님, 이은기 지부장님, 이미연 센터장님, 김영석 회장님, 박홍영 회장님. 너무 많으시죠? 정상구 목사님, 장재영 과장님, 박종일 목사님, 반영옥 신부님, 신홍식 위원장님, 권영종 부장님, 이렇게 47분을 만났고 정말 소중한 기록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자리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 중에 오늘 성재봉 축하 기념에 함께 해주신 분들 잠깐만 무대 이쪽으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쭉 올라와 주시죠. 이쪽으로도 올라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목사님도 좀 올라와 주시고. 네. 시간은 오래 안 걸리니까 잠시만 이렇게 쭉 한 줄로 서시죠, 목사. 네, 앞쪽부터 이렇게 쭉 한 줄로 서주시죠. 자, 저희들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 전에 확실히 끝내드리고, 네. 약속 있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 시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이 걸어서 만난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예. 송재봉 위원장님은 앞쪽에 앉아주시고, 예. 예, 옆쪽에 앉으셔갖고, 일단 이분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궁금한 게, 예, 항상 가운데 자리를 또 내주시는 분이에요. 일단 가운데, 그래도 주인공이시니까 오늘만 가운데도 안 해요. 예. 일단,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책의 의미, 그래서 지금 축사 보면요. 예. 뭐,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에는 기류의 재봉이, 뭐 이랬다가, 청원의 길을 묻다,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똑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 시민들을 어디든 찾아갈 때 노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노크를 하고 찾아뵙다 이런 의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간다 이런 의미를 첫 번째 노크, 두 번째는 똑똑똑 하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약간 중복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부유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아니면 쇠수저세요? 저요? 네. 흑수저 아닐까요? 흑수저? 흑수저? 네. 강원도가 고향이시죠? 네, 전 뭐 삼지털에서 매일 흙파면서 살았으니까 흑수저 맞죠. 아, 그래서 삐쪽고라구만. 네. 감자하고 옥수수 먹고 자랐습니다. 네. 그러면 만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세게 말씀하실 것 같은 인간 송재봉은 어떤 분인지 한 말씀. 예. 한 말씀. 가장 세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강하시고. 제가 그 저번에 이제 딸을 그 복싱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송소연이라고 저기 네. 여자 그 제자로서는 상당히 의지가 있고 또 훌륭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버지도 저와 같이 씩씩할고 우리 송재봉 전 이승복입니다. 봉자 쓰는 사람은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뭘 하시잖아요. 재봉, 저도 이제 승봉에서 따봉하고 같이 다 삼형제인데, 네, 우리 그 송재봉 그 이 전 청주시장 후보께서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뭐 강하게 저 제가 말씀할 것 같지만 저 내성적이라 뭐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생활 한복은 원래 정말 편안하게 한복을 좀 입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게 항상 이상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바람에 이 옷만 입으면 운동권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마이크 잡으시고. 송재봉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그때 처음 대면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율량구에서 카페 바로들을. 아, 카페 하시는 분이세요? 네, 카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송재봉 후보님하고는 그냥 그 아는 지인이었고요. 일단 제가 우리 송재봉 그 후보님의 좋은 점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뭐 개인적으로 술 마신 적은 없으니까 일단 제가 높이 산 거는 성실함인 것 같아요. 성실함. 아까 삼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보실 청주시장 후보 하실 때도 그렇고 늘 걸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뷰 할 때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본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후보님은 보니까 잘 들어주시고 참 성실하시거든요. 그 점을 제가 참 높이 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출판기념회에서 가장 독서를 해주실 것 같은 우리 김용선님께서. 예. 끝나고 장례식장 가시나 봐요? 예. 저는 정장이랍시고 한 겁니다. 자, 독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라의 이미지로 보여서 유감입니다. 저는 안덕벌에서 설현제 참은하 다려원을 하고 있는 설현제 김용선이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송재범 의원님의 성실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존경스럽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맞닿아 있었는데 마음이 통하셨는지 저한테까지 오셔서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정치에서도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통하는 사회라면 얼마든지 정치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회도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분이 퉁퉁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수에서 한울한옥이라는 한옥을 전문으로 하는 도편수고요. 지역의 문화재를 수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님께서 처음 인터뷰를 오셨을 때 저는 지역에서 지금 23년째 막내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좀 경력은 23년인데 이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정말 이웃집 형님처럼 아니면 지역의 그런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의 고민, 그동안 고민해오던 부분들을 잘 들어주셔서 이런 분이라면 정말 지역의 이런 발전과 또 전통문화와 그리고 우리 전통기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힘을 써주시겠다라는 희망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좀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성... 네, 그 마스크로 본인의 얼굴을 가리신 베일에 쌓이신 분이신데 네, 그... 만났을 때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얘기 좀 나누자고 했을 때. 예, 많이 당황스러웠죠. 뭐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네.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날까 이런 생각도 하셨죠?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우연찮게 1년 정도 전인가 식당에서 우연찮게 뵀는데 참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마음에 많이
그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때 인터뷰 당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나요? 우리 현재의 그 농업에 관련 부분 또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들어주셨고 지혜 주신 걸 느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여기 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게 가장 진실돼 보인다, 성실해 보인다. 그게 항상 공통된 점인 것 같은데 우리 허진홍님께서는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역에서 10년차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전 후보님하고는 한 10년 정도 제가 사회적 기업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청주에서는 유일하게 충북 시민재단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처음에 저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아마 첫 키스로 배출이 됐던 사회적 기업가인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고민들을 실무자 계속 같이 고민해주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은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직원들이나 주변 분들 챙기느라고 바쁜 네, 그냥 말만 기업이지 사실은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돈 벌어요? 아, 사회적 기업이 돈을 버는군요. 예,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하죠. 오늘 여기에 그 어떤 직업을 하셨길래 송재봉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셨을까요? 아, 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시에서 네. 친환경 농업을 짓고 있는 저희 마을에도 우리 사회자님 몇 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뵀는데 예. 저는 어디서 본 줄 알고 몇 번 오셨었고 예. 저는 돈텔마마에서 봤는 줄 알고 아, 예.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나가지고서는 인터뷰할 때는 뭐 친환경 농업의 미래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 이런 걸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번, 세 번 만나볼까 점점 보면 볼수록 정말 정직하시고 성실하다는 게 정말 느끼는 피부를 닿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가 썩질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보면 볼수록 진국이신 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진국 사실 출판 기념인데 전 원고도 못 받았고 이분들하고 지금 즉석에서 그냥 무작위로 제가 하는 건데 사전에 연습하셨어요? 예? 아니죠.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서 예. 우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얼핏 보면은 김병국 시의장님하고 많이 닮아서 갖고 혹시 친인척은 아니죠? 예, 김씨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아, 예. 그 인간 송재봉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만나면 편안함? 한마디로? 네. 또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잊고 싶어하는 사람. 아... 정말 청량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이음악이 생각나네요. 또 아마 꼭 네. 필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거를 노래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알고 보니 송재봉이네. 자 이번에는 맨 가장자리에 앉아계신 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근로자고요. 그전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었고요. 지금 초야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송재봉 위원장님이 이렇게 책 출판 기념을 하시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늘 그 권위적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권위적이지 않고 너무 편안함을 주시고 또한 그 저하고 좀 동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위원장직을 하면서 저희 가족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다시 이 점에서 저희 집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또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더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대단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꼭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또 저는 근로자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꼭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으시고 꼭 좀 화이팅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양쪽 다 인터뷰했는데 박종일님만 가운데 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송재봉 위원장과 얘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창의 주성교회 박종일 목사입니다. 안 줬으면 했는데 아, 주면 말 길어지는데.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송재봉 그 위원장님과 만난 건 꽤 오래됐습니다. 1999년 그 우리나라 IMF 있을 때 제가 청주 기독교 사회 선교협회라는 그 기관에 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노영우 목사님 소개로 우리 송재봉 그때는 청주 시민회 사무국장이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사회 선교협회라는 기관의 상임 총무로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중간에 이 오창에 본지 22년 됐습니다. 와서 주성교회 이제 담임하면서 뭐 이물 저물 다 빠지고 저는 빨간 물도 파란 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초유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오셔서 보면서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잘 보고 있고 늘 TV로 보고 또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 들었었는데 나는 우리 송 위원장이 정치는 안 할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 볼 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청주시장 후보로 나오셔서 하는 모습 뒤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도왔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와서 또 오창에 이사를 오셨어요. 또 오창에 오셔서 이사 오시더니 저랑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제가 성직자로 세울 수 있는 기도로 돕고 그다음에 우리 송 위원장 목사님 좀 짧게 많은 신도들이 졸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뭐 다른 분이 다 표현했는데 우리 대화를 하면서 사실 그렇거든요. 뭐 목사도 듣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송 위원장이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뭐 귀류의 재봉인지 똑똑이인지 뭐 하면서 잘 듣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얘기는 잘 들었고 그래서 제가 표현한다면 스폰지 같은 분이다. 앞으로도 제가 뭐 표현했던 것처럼 겸손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많이 듣고 그리고 쫙 짤 때 한꺼번에 엄청난 걸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이런 정치인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을 위해서 덕담을 준비하셨는데 왜 이병철이 마이크를 안 줄까 서운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반가운 자리에 우리 송재봉 그 국회의원 후보 되실 분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정치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진실된 사람이 정치도 해야지만이 그 제대로 올바른 그 사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하는 거가 저의 꿈입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 송재봉 그 국회의원 그 후보님이 그 본격적으로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고 힘붙여서 그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 직설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다 듣고 싶은데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이분들 힘들어하세요. 예, 다 6시에 저녁 약속 있는데 예, 좀 서운해하시더라도 저 송재봉 위원장 마이크 주세요. 예, 그럼 주세요. 뭐 남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내 얘기 귀도 안 기울이네. 예? 다들 거짓말하고 하세요 그러면. 예,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내수 부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울타리 대표 강신정입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서
아니,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사실은 왔어요. 근데 막 올라오라 그러고 얘기도 하라 그러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처음에 송재봉 위원장님께서 청원에서 만날 사람으로 처음 만나고 싶었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는지 좀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어린이와 청소년 좀 소외받고 있는 도농 지역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는 주민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닐까 하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분 남았으니까요. 두 분 정도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도 이 귀한 자리 올라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서 20년 넘었네요. 활동을 하는 안건수입니다. 송재봉 후보랑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그 외국노조 센터를 하면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만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 운영위원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한 10개월 정도 같이 살기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보면 볼수록 훌륭하고 정말 그 시민들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이주민들의 삶을 또 많이 대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도 이제 뒤에서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함께 나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후원자시고요.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안 하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에서 춘북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여성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여성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우리 윤 정부가 처음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로 테러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또 도비 예산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송재봉, 우리 재봉재봉 따봉님이 오셔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던가 또 여성의 어떤 취업과 또 여성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여과 없이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봉재봉 따봉따봉님이 이 세상에서 저희 나라에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청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담쟁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재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 40명과 함께 국수를 만들고 있고 또 우암동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재봉 이제 전 행정관님께서는 저희 가게에 이제 후원도 이제 많이 해주셨고 또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최근에는 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국수 나눔 행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분들이 사실 소외받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그런 이제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재봉 위원님과 같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는 이제 3년째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보호작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송재봉 행정관님처럼 이렇게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조금 살기 좋은 우리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소개 주인공들을 모두 만나봤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도대체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 험난한 정치의 길을 생각하셨나요? 정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제가 25년을 했더라고요. 25년 동안 수많은 그런 문제 지적과 비판적 대안과 또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제도적이고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정치가 그러려면 혁신이 돼야 되고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불평등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정치 영역으로 새롭게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네, 사실 시민운동, 운동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학생운동도 하셨더라고요, 또? 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네, 체격이 왜 그래요? 근데, 네? 학생운동에, 시민운동에 운동만 한 30년 하셨을 텐데 아니, 학생운동을 하셨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 시절이 50 시절이니까 최근에 서울의 봄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 네. 그 무도한 자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으니 우리 사회 곳곳이 정말 질식할 듯 어둠만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아무리 억압을 한다 그래도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정의롭게 변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불의와 부정행위 제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더라고요. 그 학생운동 시절에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전체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이런 것이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목숨을 걸기도 했고 자기 인생을 걸고 싸웠던 것이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교 때 학생운동 또 시민운동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신 체력으로 100호를 이겼어요. 100호를. 다시죠. 예. 현 그 시장이었던 분을 경선으로 이겼는데 그때 처음에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마 그 기존의 어떤 그 문법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인데 저는 그 바닥에 흐르는 민심의 흐름을 봤습니다. 정말 이 청주시장이 이제 관료 시대에서 시민중심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바닥의 민심의 흐름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또 제가 당원들 만나보니까 정말 제대로 이제 민주당다운 단체장 좀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이 가능한 그런 대역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시민을 믿고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삼실의 정신으로 하면 저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이기기 힘든 100호를 이기고 당당히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결국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서너 번을 봤는데 새카맣게 그을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만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너무 아픈 데 찔렀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거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모든 패배는 아프죠. 그런데 저보다도 1차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했고요. 정말 뭐 이유 없이 곳곳에 가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정말 미안했고 두 번째는 같이 운동을 해줬던 우리 캠프에 있던 분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패배는 없다. 다음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네. 그렇죠. 벌써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 쓴맛을 다시 보고 싶긴 할 겁니다. 이 지금 이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큰 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신뢰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인 자체를 좀 바꾸고 싶다. 특히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이 잘 못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 선거마다 사실 세대교체를 해왔어요.
적어도 30, 40% 세대교체를 매 선거마다 해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에 단물을 빨아온 사람들, 그리고 권위적이고 엘리트 코스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늘 반복해서 정치를 해서는 이제 안 되지 않냐. 이제 정말 풀뿌리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그 시민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스피커 역할을 해줄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건 정치의 세력교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교체와 세력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지금 뭐 지방소멸 문제에서부터 정말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또 불평등 구조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는 좀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역할을 저는 좀 앞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의 계획, 목표 한 말씀 해주시고, 그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같이 살아주신 분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해야 되잖아, 그거를. 아이고. 예.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그 목소리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듣겠습니다. 잘 듣고. 그리고 더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제 뜻과 비전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거대한 어떤 민심의 변화, 민심의 소리를 정말 이제 근거한 그런 민심의 정치, 민생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누구보다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익숙한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여전자 송재봉과 함께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인사 나누자마자 먼저 입구에 가서 모든 분들과 악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구적으로 먼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께서는 입구 쪽에 가서 오늘 그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인터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